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좀 특이한 국보로 승격된 좀 특이한 유물 하나 소개해드리려 가져왔고요. 네,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이기환 선임 기자님의 그 기사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정말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이 조각상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주름 같은 것도 잘 드러나 있고요. 여기 보면 가슴에 뭔가 구멍도 나 있고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죠? 네, 한번 볼까요? 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됐고 또 고려 태조왕건의 스승으로도 알려진 희랑 대사의 조각 좌상이 뭐 그죠? 국보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문화재청은 10세기 전반, 그러니까 900년 전이니까 1000년 전이네요, 벌써. 추정되는 합천 해인사의 건칠, 희랑 대사 좌상을 보물로 해서 국보로 승격했다. 야. 그러니까 그 전에도 중요한 유물인 건 이었는데, 그게 더 저기 지금 격상된 것 같습니다. 예. 신기합니다. 나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문화재청은 또 15세기의 한의학 서적, 간이벽원방과 17세기 공신들의 모임 상회연을 그린 신구공신 상회 제명지도 병풍, 가야 문화권 출토 목걸이. 이건 제가 아마 한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죠? 예, 이건 보물로 된 거고요. 그죠? 일단 지금 희랑 대사 좌상만 한번 살펴볼까요? 예, 남할 여초, 그죠? 예, 신남할 고려 초에 활약한 희랑 대사의 모습을 조각했다고 하고요. 대사께서 저기 언제 태어나셨고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조선 후기 학자 유척기의 유가야기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에 기록이 좀 남아 있는데 희랑 대사는 949년 이전에 입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데 빛을 발한 자취라는 이야기 설도 있고요. 또는 또 희랑 대사가 가슴에 구멍을 뚫어서 모기에게 피를 보시했다. 와, 그런 전설도 있네요. 어쨌든요. 그래서 희랑 대사는 화엄하게 조예가 깊었던 학승이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해인사의 희랑대에 머물면서 수도에 정진했다. 그래서 희랑 대사이신가 봅니다. 그죠? 가야산 해인사 고적에 따르면 왕건은 920년대 마력 후 백제군과의 해인사 인근 전투 때 고전을 면치 못하자 해인사 주지인 희랑 대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도움을 요청했다. 승려인데 전투에 동원 나 보죠. 네. 그래서 승병을 보내서 이 희랑 대사가 그래서 왕건이 대승을 이끌어냈다. 고려 건국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왕건은 희랑 대사를 더욱 공경하면서 전답 500개를 신압하고 해인사를 중수했다고 하네요. 저 근데 고려 시대는 또 불교로 숭상하는 국가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1075년 편찬된 균여의 전기, 균여전. 그죠? 희랑공은 우리 태조대왕의 복전, 일종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생각, 야, 이거 진짜 생동감 있다. 주름 같은 게 그대로 나와 있네. 누가, 왜 이걸 했을까, 근데, 그죠? 이거를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해인사가 소장 중인 희랑 대서상은 82.3, 무릎높이 60.6의 등신상이라고 하고요. 유사한 시기 중국과 일본에서는 고승의 모습을 조각한 조사상을 많이 제작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유례가 거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희랑 대사 좌상은 실제 생존했던 고승의 모습을 재현한 유일한 조각품이다. 국보가 될 만하네요. 그래서 이 작품은 얼굴과 가슴, 손, 무릎 등 안면은 건칠, 옷, 그죠? 옷나무 할 때, 그죠? 옷 등과 바닥은 나무를 조합해서 만들었다. 게다가 후대의 변형 없이 제작 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건칠이라는 것은 삼베 등에 오칠을 해서 여러 번 둘러서 형상을 만들었다. 정교해 보입니다. 그죠? 극사실주의 기법이라고. 여기 보면 힘줄 같은 것도 나와 있고, 그러네요. 손톱도 잘돼 있고, 그죠? 멋있네요. 어쨌든, 건칠 기법이 적용된 이 좌상은 육체의 굴곡과 피부 표현 등이 매우 자연스럽다고 하고, 그래서 마르고 아담한 체구, 인자한 눈빛, 미소가 10개 퍼진 입술, 그다음 주름, 뭐 이런 거죠? 노쇠한 살갗 위로 드러난 골격 등은 매우 생동감이 넘쳐서 생전의 모습을 연상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작은 구멍이 있었잖아요. 그 가슴에. 이게 지금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게 바로, 그래서 희랑대사에게 흉혈 구긴,
가슴에 구멍이 있는 사람이라는 별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휘랑대사가 다른 스님들의 수행 정진을 돕기 위해서 가슴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모기에게 피를 보시했다. 그건가? 다른 스님들이 수행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한테 달려들게 만드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했다는 이런 전설이 있는 거 아닐까요? 모르겠네. 그다음에 또 고승의 흉혈이나 정혈, 정혈. 그러니까 가슴에 어떤 그런 구멍이나 정혈, 정수리 구멍 이런 것들은 신통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유사 모습을 서울 승가사 석조 승가대사 좌상이라고 1024년에 이거 보면 이건 이건가 봐요. 여기 보면 구멍이 뚫려 있네요, 그죠? 예. 신기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국내 문헌과 현존작이 모두 남아 있는 조사상은 희랑대사 좌상이 유일하다. 진짜 국보급이네. 그리고 또 당시에 그게 잘 남아 있고요. 당시 그다음에 실존했던 고승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면에서 예술 가치도 뛰어나서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보물로 추정된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요번에 국보로 지정된 이 희랑대사 좌상이 이게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고 참 살아있는 당시의 모습을 추측하게 해주네요. 그렇죠? 예술적 가치도 높고 문화재적 가치도 높은 이런 작품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독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